안녕하세요. 베이징 출장을 다녀온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박수진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남쪽에 위치한 이주앙 지역은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허브이자 경제 기술 특별부입니다. 다양한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첨단 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기술 트렌드를 탐구하고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포니 AI, 바이두와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이곳에서 무인 차량의 실제 도로 테스트랑 상용화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실제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은 도시의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의 단계가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L2와 L3를 기점으로 해서 제어의 주체가 운전자냐 차량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L4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이 모든 것을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고도화된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센서 혹은 스마트 도로,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연계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도 중국 정부에서도 얘기하기도 했죠. 최근 중국은 바이두를 비롯해서 L4급 로봇 무인택시의 자율주행 테스트와 다양한 자동차 L2 기반의 자율주행 보급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변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L2급 자율주행과 L4급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도착한 이주앙 지역에는 도착을 했고요. 바이두 로봇택시를 직접 불러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참 외국인은 안 되더라고요. 네. 현지인을 저희 직접 박수진 선임님께서 매수했습니다. 사람이 있긴 있지만 외국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완전 무인을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기사가 한 명씩 앉아있긴 하더라고요. 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도 사실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꽤 많이 도로에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저는 계속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저렇게 자꾸 손을 올리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조작하거나 발로 뭔가 페달을 밟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자율주행 차량을 저희가 탑승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긴장감이 좀 있긴 했지만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된다. 네, 핸들 돌아가시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커버링에 차량이 오고 있어서 이거를 피하느라고 잠깐 속도를 멈추고 있고요. 이게 이주앙 지역의 그 도로 인프라와 다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확실하게 보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차량과의 그런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은 많이 발전돼 있었다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2022년 초만 하더라도 좀 일정적으로 정해진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이 L4급 무인 로봇 택시들이 좀 주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주앙 지역 갔을 때는 꼭 그렇게 정해진 구간이 아니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구간까지 발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우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 대기하려고 하는데 보행 신호가 지금 뜨여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신호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갑니다. 혹은 좀 부족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찍어줘야지. 요 케이스가 저희도 조금 엣지 케이스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와 되게 아슬아슬하게 서로의 좌회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비껴가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인 자동차끼리 엣지 케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네. 기사분한테도 여쭤봤더니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그냥 쟤는 제대로 좌회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좌회전한 걸 무서운 건 아니야 라고는 했지만 조금 뭔가 신호가 엇갈렸다 정도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뭐 사고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타 있을 조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었다 뭐 이렇게 네네,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사실 저희 불러주신 분도 실제로 이 로봇 택시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쌌다고. 사용을 자주 하냐라고 했더니 이 지역에선 자주 사용해 그리고 굉장히 싸기 때문에 쓸만하다 무섭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용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하나의 그쵸. 교통수단이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자율주행이 사람 기사랑 비슷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이거 비슷했다? 그렇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네. 예, 데려다 줬고 그리고 뭐 사람의 개입이 없이 갔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파워팡이 원래는 예전에 라이다를 탑재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추구를 하다가 최근에는 테슬라 쪽으로 넘어왔죠. 근데 저희가 탄 건 아쉽게도 아직 라이다 기반이긴 했지만 혼재되어 있는 모델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샤오펑의 자율주행 능력을 감탄을 했다. 우리 모두 감탄을 했다. 차가 얼마나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이 도로에서 잘 쓰이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도로라든지 차량을 얼마나 이제 비전 센서로 인식을 하냐. 지금 화면만 보셔도 차량을 인식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속도 조절이나 이런 차선 끼어들기도 정말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여기도 뭐 이장의 지역에 가까운 거긴 한데 차량이 훨씬 많은 도로로 진입해서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안함을 느끼질 않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이 샤오펑의 XNGP 그 ADAS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이제 확대 중이고 이것들이 향후에는 샤오펑이 하려는 뭐 저공 비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휴머노이드까지도 아마 다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 우측에 사고 차량인지 어쨌든 저런 식의 엣지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인식합니다. 센서가 인식을 바로 저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그걸 피해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사실 소름 돋았어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두 가지 길이 합쳐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차선이 없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조금 하기는 했는데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고 옆에 차하고 좀 가까이 붙긴 했지만 무난하게 이제 사실 수행을 해내긴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좀 놀랍고 편리하더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죠. 전 이거 꼭 국내에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도 어쨌든 그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또 인식하고 그럼 이 중에 어디에다가 이 너의 차를 주차할래? 선택해줘.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 저희가 다 내리고 나서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차 안에. 굉장히 잘하죠? 저는 넣다 뺐다 대여섯 번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런 서비스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은 이런 서비스가 없는 차량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에서 ASS라고 하는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제가 있는 위치로 차가 알아서 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샤오미 공장까지 그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직접 탐방을 해봤습니다. 방문하는 날 샤오미 실적 발표가 있던 날이에요. 샤오미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레이진 CEO가 이제 발표까지 했고요. 실제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친절하고 전시도 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차량을 이렇게 뭐 운전해 본 건 아니지만 탑승해 보니까 매우 세련되기도 했고 편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중국은 이미 전체적인 스마트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와 가정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사람들이 이거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샤오미 공장을 방문해서 놀랐던 부분이 이건데요. 중국의 제조 역량이었어요. 차량을 생산하겠다고 한 게 불과 작년이거든요. 테슬라와 유사한 이런 제조 공법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빠르게 램프업에 성공을 했고 저희가 지나가면서 주차장을 봤더니 벌써 수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어 있는 걸 봤죠. 공장이 너무 넓어서 카트를 타고 쭉 이동해서 저 차량이 거의 점으로 보일 정도까지 이동을 했는데
순식간에 따라잡는 퍼포먼스 보셨죠? 샤오미가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자동차의 능력을 올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매우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샤오미만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현재 중국의 이 자율주행의 투트랙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L2 기반의 ADAS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도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L4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도시 자율주행 범위를 확대하려는 모습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여기 또 L3급 테스트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L2부터 L4까지 그냥 단계적인 게 아니라 한 번의 기술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것저것 많이 보고 왔죠. 그렇죠.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